정성스레 줄을 긋기 시작하고. 비행기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꼬박 3시간에 걸쳐서 무언가를 그리는데 4시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림의 정체. 대체 뭘까? 그리고 종이 위에 자리 잡은 건 비행기 활주로? 우와, 활주로! 아, 활주로! 대형 그림의 비밀은 바로 공항 활주로였던 것. 와, 저걸 외웠어? A330-343이 되고 싶은 백성음입니다. 뭐 비행기가 되고 싶은 거야? A330-343이요. 제가 이제 별명이 팔방미인이거든요. 비행기 얼만큼 좋아해요? 엄마만큼, 엄마 이상으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천공항은 왜 간 거예요? 인천공항 비행기 보러 갔어요. 아니 여기 순천인데? 네. 아 말도 안 돼. 여기는요 비행기가 많이 안 다녀요. 이제 근처에 여수공항이 있긴 한데 여수공항에는 2시간에서 1시간에 한 대씩밖에 안 뜨니까. 아 그 얼마 동안 비행기 보다 온 거예요? 16시간? 가서 16시간을 본다고? 성우미가 무려 360km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인천국제공항을 몇 번이고 찾았던 이유는 와... 오로지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진짜? 뭐야 얘. 상상을 초월하는 성음이와 비행기의 장거리 우정. 이따금 만나는 걸로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모형 비행기를 보면서 닳는다는데. 근데 저기를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간대요. 야. 제 몸보다 끔찍이 여긴다는 40여 대의 비행기들. 와.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절친 중의 절친들이다. 먼 길 다녀와서 피곤할 법도 한데 밤늦도록 책상 앞을 떠나지 않은 성음이. 아, 또 뭘 보는 거예요? 무엇에 이리 더 집중했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관련 동영상이다. 하루 종일 비행기 보고 와, 와서 또 맞아. 비행기 보는 거야? 야, 비행기가 여자친구네, 여자친구. 하루 종일 비행기 보고 온 걸로 모자랐는지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모니터 속 비행기와의 만남은 계속되는데. 아, 움직이지도 않아 애가. 아, 집중력이 대단하다. 잠시 후 이분은 공부방? 책방? 들어오자마자 성음이가 꺼내든 것은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항공 전문 서적. 항공 전문서적. 만 13살 아이가 보기엔 다소 어려울 법한 내용인데 하지만 꿈을 위해서 성음인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는 중이다. 그 길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이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항공 관련 지식 외에 기본적인 학업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데.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이제 어떤 학과에 들어가는지 본인이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기자 누구보다 간절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함없었던 성음이의 꿈. 비행기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10년 뒤에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동경하던 소년의 꿈. 그 꿈이 비로소 현실이 될 그날까지 힘차게 날아오르길.